감동과 기쁨을 주었던 전 세계인의 축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태극전사의 선전은 계속됩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표팀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베이징을 향한 대한민국 패럴림픽 선수단의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2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천선수촌 대강당에서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은 총 6개 종목, 78개 세부 종목에서 전 세계 선수단의 경쟁이 펼쳐집니다. 우리 대표팀은 알파인 스키, 휠체어 컬링 등에서 선수단 약 70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날 결단식에는 윤경선 선수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빛 질주를 향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